현재 주요 이슈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 원의 크기가 네. 상승 탄력도 크고 또 하락 네네. 탄력도 크고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단연 어제에 이어서 해운이 좀 주목을 받네요. 네네네. 자, 해운하고 조선주가 해운 운임이 올라가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슈 종목을 준비를 하면서 아까 한 9시 한 20분 정도일까요? 저 앵커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대한해운을 얘기를 할 때 저항선이 어딘지 물어보셔서 저항선 2,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710원을 딱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 라인들을 지금 삼각수렴 저항선하고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요 라인을 뚫으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또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상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해운이 갭상을 해서 시작을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내려온 현재 시점인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 따라하긴 되게 부담스러운 시점이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니까 밑에 지지선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한번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쪽 라인 제가 지지선을 하나 그어드려서 이쪽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00원 라인까지 지금 현재 그 추세 지지선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 오기 전까지는 매수 잡는 거를 자제를 하시고 그쪽 라인에서 손절 -8% 걸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해운 지금 저항선을 찍고 지금 밑으로 빠지는 상황인데요.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밑에 있는 지지선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2,200원 지지선이고요. 이 파란색 지지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지선까지 다시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이 위에 있는 지금 봉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그 대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해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뚫고 올라가면 참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저항선을 찍고. 자, 이 종목은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고 지금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도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 예, 현대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네. 그래프도 한번 보시다시피 자, 크게 보시면 이 저항선하고 저항선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을 보시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에서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라인에서부터 보면 역해된 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그림을 보시면 역해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팔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그 저항선까지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98,000원 저항선인데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일단은 역해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올라갈 힘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해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 때는 힘차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라가지는 마시고 제가 지지선을 하나 더 그어드릴 테니까 그쪽 라인 오시면 대응 라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점 라인에서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밑에 오늘 저점 라인 87,000원 라인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 좀 힘들겠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먼저 볼게요. 바로 위에 92,900원 저항선이 있으니까 좀 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92,000원대 저항선이 바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저항선을 뚫는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분봉들이 이 저항선을 가격을 지지를 할 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손절 8%는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라인 완성 구간 저항선 라인은 위에 있는 98,000원 저항선이니까 밑에서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그 수치를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 좀 속도감 있게 살펴보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나 네. 드리려고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상승 섹터의 종목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네. 그 종목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게 오늘 25%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네네. 거는 이런 것도 적용돼요? 네, STX 그린로지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그 자료 준비를 하면서 네. 보여드린 라인을 보면. 네.
자,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요. STX 그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가도 그 라인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지금 여기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 상한가 가도 찍진 못하지만 내일자 15,000 300원 라인에 저항선이 있으니까 혹시나 따라가시는 분들 요 점 참고를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여러분들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과 조선 어제에 이어서도 강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임이라든지 신조선가 지수 등 뭐 상승세를 연이어 찍으면서 주목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종목 통해서 흐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반도체 안 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또 차트총에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때문에 그 반도체 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HP, SP 이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HP, SP 이 종목을 왜 또 준비를 해왔냐면 조정을 주겠지만 HP, SP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정을 준다 해도 지금 밑에 충분히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저항 삼아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란색 위에, 봉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뚫게 되면 위에 있는 47,000원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만약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W자 반등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자, W자 반등 그림이 나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59,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열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조정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기 수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점을 하나 더 본다면 제가 지지선 하나 더 그어서 매수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매수점 38,000원 라인입니다. 이 38,000원 라인에 오면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되고 손절 8% 걸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올라갈 때 W자 그릴 때 여러분들 위장상까지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 가운데 HPSP를 차트를 통해서 살펴줬거든요.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의 납품을 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일단 오늘장에서 약세권에 있기는 하지만 가격 라인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네네.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종목을 오래 소개해 주시려고 빨리 이제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뭐 네.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바로 우리가 공략해 볼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로 공략해 볼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해 드릴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작년 12월에 삼성 SDI와 44조 원의 그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죠. 자, 1분기는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주가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2분기부터는 삼성 SDI 그 공급 물량이 실적에 뒷받침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하고 지지선들을 살펴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계속 저항선을 탐다가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연결되어 온 지지선들 라인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삼각수렴 추세 지지선이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 보시면 저항선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제가 11월에도 여기 매수를 드려서 한번 수익을 한번 드렸던 구간인데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에서 제가 월요일 날 종가 매수 드리고 5 거래일 만에 42%가 넘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통했던 그 종목이죠. 자, 밑에 있는 이 지금 수렴 지지선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수렴 지지선. 지금 며칠 전에도 5월 31일 날 이 지지선을 찍고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신데요. 자, 밑에 지금 추세 지지선을 또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은 17만 8천 원과 17만 7천 원 정도 라인에 여러분들 그 매수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죠. 자,
미생님 이 지지선들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거래량들이 실리던 모습이었는데요. 요번에도 요 지지선에서 W자 반등이 나온다면 W자 역회전 숄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25만 5천 원 라인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각수렴 구간이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 하단 라인에서 여러분들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 차트로 살펴봤고요. 실적도 2분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해주셨고 차트를 통해서 살펴주셨는데 제가 이 차트 보면서 궁금한 게 한번 우리 전문가님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두 번째 원 근처에 있는 지나는 파란색 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저 찍는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저 파란색을 초록색 선이 지나가는 저 고점 부근에 찍으면 네네.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팔라지죠. 네, 그럼 조항선 맞는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찍으시는 건지 이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원래,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해요. 네. 원래 이렇게 최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네. 내려오는 또 저항선들이 있어요. 자, 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수렴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요 구간만 이렇게 제가 그어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을 살펴보시면 여기 고점하고 고점, 이 지금 고점하고 고점 구간 이은 구간을 여러분들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그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그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많아요. 요렇게. 자, 그런데 이 고점하고 고점을 계속 연결되는 라인들을 긋게 되다 보면 이쪽에서 그 대응하는 구간이 많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 그 완만하게 넘어가는 그 삼각수렴 구간 저항을 그어놓는 게 나중에 돌파 시에 좀 더 폭발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라서 이렇게 제가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전문가님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우리 시간 같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공략주 말고 상승권에서 네네네. 구리 관련주 그리고 네. 방산 관련주로 볼 수 있는 풍산을 좀 봐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나요? 풍산 오늘장에서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차트 통해서. 네. 네, 풍산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63,8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주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추세선을 그리고 계세요. 네. 어떠한 내용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많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추세선을 지금 급하게 긋느라고 지금 그었는데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추세선을 그으신 구간을 보시면 오늘 일봉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봉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그 처음에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이 5만 5천 원까지 지금 다시 열리는 그림이고요. 자, 제가 이 풍산 가지고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릴 때 이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밑에 추세 지지선 라인들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56,300원 라인입니다. 자, 56,300원 라인 오면 그쪽에서 매수 잡으셔서 다시 W자 반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속도감 있게 여러 종목들 시청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태영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